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오살리 기도원에서는 작년에 이어 전국 목회자 회개 금식 기도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개인 사정상 21일 화요일부터 마치는 날까지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특별히 방학 중인 삼남매와 같이 근본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고 대면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어려울 때 우리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올라오시는데 한날 올라오셨어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여기서 모여서 한 3,000명 모여서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목사님이 뭐 1초도 안 돼서 오케이 하자고. 그래서 작년 이맘때 제1회 대한민국 목회자 회개 금식 성회를 이곳에서 했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정말입니다. 작년에 제1회 대한민국 목회자 회개 금식성에 3박 4일 하고요. 마치 영적으로 어떤 큰 물꼬가 물꼬를 열어놓은 것처럼,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 기도원의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매 시간마다 주님께서 큰 감동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감동과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엄청난 열정과 열심을 갖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만큼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정체성과 자존감은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근본 성회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 제가 갖고 있던 그 마음과 자세는 바꿔야 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니 정작 기도원에게 합당한 용사는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사의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숫자로 옮겨지는 것을 경계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충성하면 된다는 심령으로 목회의 포인트를 맞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목회는 내 열심으로만 하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나의 열심은 충만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공간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날마다 인정하고 선포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 시흥입니다. 교회는 남양주시 오나무배에 있습니다. 개척 5년이 넘도록 시흥에서 남양주, 남양주에서 시흥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학 중이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지만, 계약을 하면 우리 삼남매는 일주일에 두 번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시흥에서 남양주에 있는 교회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옵니다. 빠르면 3시간 반, 버스가 조금 늦으면 4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2019년 2월 자가용이 생기기 전에는 온 가족이 두 손에 짐을 싸들고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사를 하지? 그 먼 거리를 시간 버리고 물질을 버리면서 다니느냐고요.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이란 것이 마음대로 안 되고 얄궂은 일에 연속적인 상황을 겪다 보면 시간을 놓치면서 물거품처럼 모든 환경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가족은 이 먼 곳을 다니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훈련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근본 성회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교회는 나의 것이다. 그런데 그 교회는 너무 외진 곳에 있어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종 여러 명을 불렀지만 그들은 외진 곳에 있는 나를 보고 돌아섰단다. 나를 위해 이곳에 오는 자가 누구냐?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처럼 가슴에 밀려오는 감동으로 온몸에 전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먼 거리를 달려오는 내가 있어 나는 행복하다. 그 교회를 잘 부탁한다. 내가 내게 맡기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셋째로 마지막까지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문득 이 글이 생각났습니다. 1867년 8월 살아가는 딸 나리아 그레이스가 폐렴으로 죽고 1870년 2월에는 5살 난 아들 사무엘을 결핵성 장염으로 잃었다. 같은 해 9월 아들 노엘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었고 그로부터 13일 후에는 아내마저 32세의 나이로 중국의 황활한 땅에서 죽었다. 이후에 건강상의 문제로 영국 본토에서 선교사역을 계속해오다 73세가 되던 해에 그는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선교본부를 방문한 후 그는 이전에 배타적인 지방이었던 후난성의 창사에서 7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열정적인 전도자의 일생을 마친 허드슨 테일러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고 중국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전도의 목표를 위해 언어, 의학, 기도 훈련을 철저히 감당하였으며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헌신적인 전도 생활을 실천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중국 복음화의 선구자였습니다. 대한민국 군산에서 사역하셨던 정킨 선교사님은 1893년 4월 23일 큰아들 조지를 낳았고 1894년 11월 30일 그를 풍토병으로 잃었습니다. 1899년 1월 8일 넷째 아들 시드니를 두었는데 같은 해 3월 17일 두 달 만에 풍토병으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1903년 4월 3일 다섯째 아들 프란시스를 낳았는데 역시 풍토병으로 생후 6주 만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전키는 모두 8남매를 두었는데 그중 세 아들이 한국의 풍토병으로 죽었고 모두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1907년 성탄절 정킨 선교사는 폐렴에 걸렸고 1908년 1월 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향년 43세였습니다. 정킨 선교사님은 입버릇처럼 내가 죽거들랑 군산에 묻어주오 그러셨답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곰곰이 두 분의 선교사님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견딘다는 것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곳을 청지기처럼 지키는 저에게 한 가지 고백이 생겼습니다. 나는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의 종을 도와서 주님의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와 헌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잠시간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의 종이 교회를 맡고 있을 때 모든 것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종이 힘들지 않도록 곤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의 종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태희 목사님께서 주일 저녁 예배에 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목 부위에 큰 수술을 하셔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환자실에 계셨고 그날도 몸이 안 좋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설교 순서가 있어서 순교하더라도 끝까지 강단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간증으로 은혜를 받고 더하여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스타리아 자동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너무 과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 아내는 노트북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주신 스타리아 자동차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실에 기증하기로 아내와 함께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사용해도 되지만 더 큰 것을 위해 우리 부부는 주님께 다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윤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자녀를 위해 책을 물려주지 말며 자녀를 위해 덕을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